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표로 떠나는 역사여행, 오늘은 51번째 시간으로 국악기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집부터 5집까지인데요. 모두 10가지 우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악기 시리즈 1집 1974년도에 발행했습니다. 검은고, 위는 검은고고요. 아래는 나각입니다. 국악 시리즈 2집, 위는 축, 아래는 어입니다. 다음 국악기 시리즈 3집, 위는 아쟁, 아래는 교방고, 교방교. 다음에 국악기 시리즈 4집 소, 그 다음에 해금. 다음 국악기 시리즈 5집 박, 그리고 편종입니다. 모두 1974년도에 발행된 국악기 시리즈 우표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악기 시리즈를 수집용 우표로 이렇게 이제 발행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1974년에 발행됐고, 국악 시리즈 1집 우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래는 이제 위는 검은 거고 아래는 나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악 시리즈 우표도 수집용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